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LG화학과 FNF, ABL바이오와 셀티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과 함께 또 바이오 섹터도 다소 또 함께 편입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동사의 첨단 소재 부분의 증액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양극재 같은 전지 소재의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신규 배터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내년부터 상용화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의 그 양극재 관련 전지 소재를 LNF와 함께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 이익이 증가되는 추세는 계속해서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부가 제품인 NCMA 같은 하이니켈 양극 비중이 청주의 증설을 통해서 올해 말에는 30% 그리고 내년에는 80% 수준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와 내년까지 그 첨단 소재 부분의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고부가 다운스트림이 높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PVC가 견고한 가격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LG화학 같은 경우 하반기와 내년까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램시마이스 씨의 어떤 마케팅 본격화를 바탕으로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이 2,551억 원 정도로 작년 기준 180%를 뛰어넘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램시마이스 씨의 성장세가 메인스트림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향후 북미 쪽, 유럽 쪽의 그 트룩시마와 허주마 직판 전환에 따른 그 이익 성장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북미 쪽의 트룩시마 매출 성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는 유플라이어마 램시마이스 씨, 스텔라라 등의 바이오 시밀러의 그 미국 출시 등의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해수 차장이었습니다.